오늘의 요리, 홈메이드 케첩과 연어 카레 밥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홈메이드 케첩은 먼저 빨간 파프리카, 토마토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믹서에 큼직하게 썬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를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달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다진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곱게 간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를 넣어 끓여줍니다. 월계수 잎을 넣은 뒤 토마토가 끓어오르면 중약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고추장, 조청을 넣은 뒤 월계수 잎은 건져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레몬즙을 섞은 뒤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홈메이드 케첩 완성! 연어 카레 밥전은 우선 양파, 애호박, 당근은 잘게 다져주세요. 밥에 잘게 다진 애호박, 양파, 당근, 기름을 뺀 캔 연어를 넣어 섞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카레가루,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곱게 푼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면 연어 카레 밥전 완성! 오늘의 요리, 홈메이드 케첩과 연어 카레 밥전으로 온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어린아이 영양 간식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연어 카레 밥전과 같이 케첩을 네. 조금 곁들여서 드시면 네. 케첩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어린아이 간식이니까 네. 밥전 샌드위치가 됐네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네. 케첩을 함께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 맞네. 선생님 맞는데요? 네. 와, 오 신기해. 각종 채소들이 씹는 맛이 예, 씹히는데.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카레 향도 함께 나면서요. 이 케첩이 마지막에 어린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한껏 더 풍미를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밥이 들어가서 씹을수록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도 느껴지실 거예요. 와. 네. 이건 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네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면 네. 한 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밥이 들어가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끼 만들어본 홈메이드 케첩도 여러분들 늘 많이 사 드셨잖아요. 오랫동안 사 드셨으니까 한 번쯤은 네. 이렇게 맛 좋고 조금 더 건강한 홈메이드 케첩을 꼭 한번 만드셨으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조금 건강하게 집에서 직접 이렇게 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싸가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맛있는 요리 또 해주셨는데요. 내일 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네, 내일도 맛있는 요리. 네, 더 맛있는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오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함의 끝판왕, 파래 견과류 주먹밥과 부드럽고 담백한 감자 달걀 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